가. 이래야 돼. 너 진짜 어른들 얘기 안 쓸 거야? 야, 써. 너 지난번에도 할머니 얘기 쓰기 싫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써서 데뷔하고 책 내고 돈 벌고 했잖아. 이번에도 쓰기만 하면 대박 나요. 제목은 엄마의 늙은 친구. Dear my mother, old friend 증가? 네가 엄마 말 들어서 안 된 게 뭐 있어?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아직도 안 됐어? 난 언제까지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는 건데? 어? 기집애야, 너 위해서 이런 말 하지 나 위해 해? 기껏 유학 다녀와서 그냥 번역 작가로 하루 걸로 일하고 대충대충 기껏 밥이나 처먹고 지 용돈벌이밖에 못하는 주제에. 아이고, 왜 모든 사람들이 엄마처럼 24시간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엄마처럼 무식하게 일하다가 두 번 세 번 쓰러지면 좋겠어?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루 벌어 하루 살면 뭐 어때? 인생 그거 뭐 좀 대충 살면 어때서? 나는 뭐 일이 좋아했냐? 내가 왜 죽어나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나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보상해줬잖아. 머리 나빠서 공부도 못하는 애가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스카이대 들어가지고 집 떠나면 무서워하는 애가 유학 가지고 머리 기르라면 기르고 바지 입으라면 바지 입어 가면서 아직도 안 됐어? 나 더는 싫어. 인정하셔. 엄마 딸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휴, 다른 집 딸년들은 그냥 사춘기 지나면 사근사근 엄마한테 애교도 피우고 잘도 그러더만. 아, 그래요? 아유. 그럼 다른 집 딸년이라고 하세요. 야, 근데 너 전에는 고분고분하더니 왜 이렇게 사나워졌어? 어? 슬로베니아 다녀와서? 왜? 너 거기서 무슨 인생에 충격받을 일이 있었냐? 말해봐. 순한 애가 변해도 너무 변해서 그래. 왜 거기서 뭐 연하랑 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어? 말해봐! 순하게 살다가 지쳐서 그런가 보지. 별일이 있었는가 보고. 명병을 떠나. 아유, 벌집을 쑤셨어. 왜? 보고 싶어서. 갑자기 네가 해준 스크램블 먹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말하는 게 듣기 싫구나. 아침에 네가 끓여주는 우유도 먹고 싶고. 검켜. 내가 아주 멋진 걸 보내놨지. 난 네 명령조 말투가 좋아. 검켜. 검켰으면 침대 누워. 매일 열어. 동영상 보냈네? 자, 입 닫고 이제 봐. 연아! 연아,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아니야, 연아, 조금 더 들어. 근데 너 목소리 좀 거주 클라이막스가 뭐가 있어요, 지금? 좋아. 자, 이거 벗어. 아니, 너는 그래, 좋긴 좋다. 들어봐. 좋아. 역시. 왜 다시 입어? 그래. 같이 가야겠어. 뭐, 외롭다. 아니야. 외로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들어.
다음 건 사진. 너 어디? 나 우리 집 가는 길. 우리 집으로 와. 나 안 만난다며. 내가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나랑 앉아준다며. 근데 왜 집에 오래? 내가 졌으니까 결혼하지 말자. 그냥 네 말대로 에브리데이 연인. 집으로 갈게. 제가 야, 나 니네 집에 있어. 넌 좀 당해야 돼, 안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결혼 포기하고 동거 선택했는데 10살 때까지 와. 안 그럼 난 간다. 열 말고 스물! 하나. 환칠하지. 잘 뻗었지? 내 다리. 말해봐. 내 다리 멋지냐고 묻잖아. 마나. 박한 씨.